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소개 좀. 한 83년부터 했어요. 83년부터 유기농 하신 우리 산람채 선생님이십니다. 예. 선생님 그 83년도부터 유기농을 하셨다는데 83년도면은 전두환 정권일 때 유기농 그때 유기농 들어보지도 못했을 텐데 어떻게 유기농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아, 농약 안 하고 농사도 질수 있다더라. 그래서 농약을 알바 한번 쳐본다고 그런 의욕에서 한번 갔어요. 아, 그러면 그때는 뭐 유기농을 하신 분들이 거의 없었을 텐데 어디서 교육을 받으신 거예요? 강원도 속초 중앙초등학교? 강원도 속초? 예. 네. 중앙초등학교에서 와서 그때 8월달일 거예요. 83년 8월에 예. 네. 선생님 여기가 지금 전남 진도잖아요. 예. 강원도 속초면 우리나라 끝에서 끝까지인데. 서울에서 그 교육받으려고 며칠 기다리겠다, 거기 서울까지 가셔서 며칠 기다렸다가 강원도 속초로 교육하는 시간 맞춰서 그래서 서울에서 뭐 며칠 사신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강원도 속초 왔더니 무슨 교육을 하던가요? 중앙초등학교에서. 유기농 교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기농을 뭐 어떻게 해서 유기농을 한다라고. 미생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라고. 아 미생물. 예. 그러면 이제 거기서 83년대 그 배우셔가지고 와서 이제 바로 시작하신 거예요? 시작했는데 안 되더만요. 안 돼. 아, 그러면은, 안 되면은 사람들이 다 뭐라 했을 건데. 아, 그래서 중간에서 이제 왜 그러냐면, 아, 농약 안 하고 나도 농사를 지겠다고 했는데, 그때 오니까 나락이 쓰러졌어요. 도봉이 되었는데 거기다 미생물을 해보니까, 아이고, 꼭, 왜 쓰러진 나락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아, 이것을 첫 번부터 해야겠다. 그래갖고, 그 뒤에는, 오자리부터 미생물을 쓰니까, 되더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소출이 좀 많이 나왔어요? 예. 그때 그 텃밭이, 텃밭이 큰 소나무가 있어가지고, 그늘이 하루에 뭘한 4시간이나 3~4시간 비칠 것만 해요. 큰 소나무 그늘에. 그런데 미생물을 그놈을 계속 뿌려주니까, 그전에는 한 4가마나 같은 것이 한 10가마 이상이 나죠. 아, 그랬어요? 아, 이것이 되구나. 아, 그러면은 유기농 하셨을 때 재미 좀 보셨겠네요? 소출이 많이 늘어났던 게? 그때 당시에 그런데 약을 안 하고 이제 해보니까 미생물만 갖고도 그렇게 되더라. 아, 그러면은 소출이 많이 나오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따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는 막. 고생니까 안 하죠. 풀, 제초. 그럼 그 당시에는 우렁이도 안 나왔을 텐데, 그러죠. 며칠 그러면 제철이 손. 손으로. 예. 아, 그러면은 어쨌든 그렇게 좀 너무 힘들고 그랬는데, 쌀값은 그럼 많이 받으셨나요? 유기농이니까? 누가 쌀값을 똑같이 받. 그때 유기농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죠. 그럼 84년부터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 미생물을, 어떻게, 사가지고? 아니면 만드셔가지고? 그때는 샀어요. 그때는 다 사서 예, 쓰셨고. 몰랐습니다. 토착미생물이라면서 아, 그럼 몰랐습니다. 토착미생물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88년도. 88년도? 어디 가셔서? 의정부. 의정부에, 예, 거기, 두레마을. 두레마을에서, 무슨 교육이었어요? 그때도 유기농 교육이지. 누가 하시는 건데요? 조한규. 아, 조한규 선생님이 자연농법 그 처음에 하실 때, 자연. 아, 그때 그럼 88년대 자연농법을 배우셨구나. 예. 우리가 8개, 9개인가? 얘가.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미생물을 사서 쓰다가, 88년도에 자연농법 배우시고, 이제 미생물을 만들어 쓰시기 예. 시작하셨구나. 아, 그러면 주로 이제 미생물만 가지고 농사를 지어오신 거예요. 아버님, 지금 여기는 월동배추 심어졌나 보죠? 예. 이게 지금 언제 심으신 거예요? 9월 22일 날. 9월 22일 날 예. 심으셨으면은, 그러면은 수확은 언제쯤 하죠? 아, 1월 달, 내년 1월 내지 2월 달. 아, 1월에서 2월. 근데 선생님, 그, 이 배추 하시면서, 이게 좀 배추가, 월동배추가 좀 어려운 건 뭐가 있죠? 그, 무사막이. 무사마귀, 그, 지금 뿌리가 이렇게 꼬여버리는 거. 무사마귀하고 뭐 청벌레 같은 거 안 맞췄나요? 예, 그렇죠.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특별히 무사마귀가 이번에 다 극복이 된다는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선 토착미생물로 기반 조성을 한 서너 차례 하고, 그럼 배추 정식하기 전에, 예. 배추 정식하기 전에 토착미생물 서너 차례나? 예. 그러면 뭐 며칠 간격으로? 이제, 그냥, 주기적으로 하기 전에 생각날 때는 주기적으로. 아, 여하튼 어쨌든 정식. 배추 심기 전에 미생물로 한세번 정도 뿌려준단 말이죠. 수북히 뿌려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원액을 뿌려버렸어요. 원액. 초착 미생물 비양해가지고 그 원액을 뿌려버린다고? 네. 어이구. 그러시군요. 아, 그렇게. 비올라 할 때. 비올라 할 때. 네. 아, 비올라 할 때 그 미생물 비양액을 그대로 네. 쭉. 그러면 약기계로 그냥 연면살포 하는 것처럼 쭉 뿌리는 거죠? 네. 약하듯이? 네. 예, 뿌려갖고. 그것을 한 세 번 정도 하신단 말이죠? 네. 그럼 세 번 정도 하면은 배추 심기 전에 이제 땅이 완전히 토착 미생물이 많이 딱 와서 기반 조성이 됐을 테고 그 다음에 정식하실 때는? 정식할 때는 포트를 넣고 미생물로 전부 물을 줘요. 미생물로. 아 그러면은 지금 심을 곳에다가 포트를 배추 모종 하나씩 쫙쫙 놓고 미생물 배양액이 들어간 물을 줘가지고 그걸 줘가지고 심는단 말이죠? 네. 그러고 한 4, 5일 있다 다시 관주를 했어요, 미생물. 그러니까 미생물이 한 5번 들어가네? 그렇죠. 그러니까 연면 살포 돼버렸어, 또. 비올 나가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미생물 쭉 계속 했더니 무사마귀병이 안 오더라? 네, 현재에 들어오더라.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전에는 토착 미생물로 했더니 완전히 되더라. 근데 그 전에는 뭘로 하셨어요? 황토유황도 해보고. 그 전에는 황토유황도 해보고. 친환경 자재도 해봤는데 네. 잘 안 잡히던 것이 예. 근데 토착 미생물을 지금 집중적으로 했더니 이게 잡히더라. 현재. 선생님 그러면은 왜 토착 미생물을 이렇게 많이 줘봐야 되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작년에 시도를 해보니까. 아, 작년에 그렇게 해봤더니 제일 낫더라. 그게 제일 나아. 예. 다른 뭐 여타 자재 쓰는 것보다 예. 미생물을 흠뻑 자주 주는 게 무상 마귀병에는 제일 낫는 것 같더라. 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하셔가지고 무사마귀병이 완전 극복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미생물 타가지고 쭉 하시고 여기가 아까 보면 지금 쓰다 남은 미생물 비양통이고 네. 지금 이 밭이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850평인데 800평 지금 여기 배추 배추국에 저기는 뭔가요? 울금? 네 울금 울금 아 이렇게 돌려짓기를 하시는구나 그럼 여기 배추 저 그, 울금은 네. 비산을 못하게 약이 못 날라오게 아 지금 저 지금 배추밭에 가장자리에 울금을 심어놓은 이유는 울금이 키가 크니까 배추밭으로 옆에 밭에서 야간 같은 못 올라 예. 날아오게 예. 아 그렇게 심으셨다. 예. 녹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배추 이제 1, 2월에 캐고 난 다음에는 여기 뭐 심으신가요? 여기다 지금 모르겠어요. 팔을 심을까? 뭐 어쨌든 돌려짓기를 하시는 거죠? 예. 배추 무사마귀병에는 토착 미생물이 짱이다. 예. 제일. 많이만 자주 주면 제일겠어요. 많이만 자주 주면 된다. 무사마귀병의 병도 아니다. 예. 근데 사람들 지금 배추 농사 짓는 분들이 무사마귀병 때문에 다 죽으려고 그러는데 돈을 안 드는 것을 해야 하는데 돈을 많이 투자하더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얘한테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비싼 뭐 친환경 자재 사다가 해도 무사마귀병이 안 잡히는데 이 돈도 안 드는 토착미생물만 갖다 놓으면 잡히는 것을 사람들이 그걸 모르네 그렇지. 아 그럼 동네 사람들한테 좀 주변에 막 많이 좀 알려주시지 안 하니 귀찮은 게 아니에요. 손 씻게 사다 쓰고. 아, 그렇게 알려줘도 안 하는구나. 귀찮다고. 어쨌든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무사마귀병에는 토착 미생물로 확실히 잡을 수 있다. 네. 아버님, 그 유기파 뭐 쉽지 네. 않다고 들었는데. 선생님, 지금 파농사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처음에 뭐 정식하기 전부터 이게 4월, 5월 때 정식하시나요? 그러죠. 4월 달에 정식해요. 네. 정식하시기 전부터 뭘 하신다면서요? 기반조성을 하고 완교 순 넣고 자 그러면 심기 전에 기반조성으로 여기도 토착미생물을 뿌리시나요? 예 토착미생물을 몇 번 정도? 서너 번 정도 여기도 서너 번 자주 뿌리는 거 좋아요 미생물을 뿌리시고 그 다음에 지금 그 파 모종 판이 좀 다른 분하고 다르다면서요? 아 파 모판 할 때 반드시 왕겨수술 깔고 상자를 놔요. 모판 밑에다가 네. 왕겨수술 깔고 상자를 놓는데 네. 그 이유는? 병이 덜하더만요. 병이 덜해요? 네. 지금 왕겨수시 소독작용을 해주는가?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모판 심기 전에 모판에다도 토착미생물을 하시나요? 그렇죠. 둬야죠.
그리고 심고 나서? 심고 나서 관주도 하고. 또 미생물로 관주를 하고. 네. 근데 미생물만 가지고 지금 파농사가 다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아까 파밤나방이랑 네. 뭐 굴팔이랑 이런 것들 어떻게 잡으시는 거예요? 그 아까 나방 그 트랩 같은 것으로? 트랩을 네. 잡으시고? 트랩을 했는데 올해는 그것도 귀찮아서 안 했어요. 귀찮아서 안 하고 그냥 미생물 주면서 자꾸 하니까 그 아까 그 돼지 감자 삶은 거 그 돼지 감자 백두엉 또 그 메리골드하고 그 편백잎삭도 상당히 효과해요. 편백잎삭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러면 지금 삶아가지고 네 삶아가지고 생집으로도 하고 삶기도 하고 삶기도 네. 하고 네. 그래가지고 그것만 하나요? 오일은 안 쓰시고? 오일 행 해야죠. 아, 자담오일 쓰시고. 네. 그러면 그 약초액들하고 자담오일을 섞어서 네. 그럼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비율을 좀 하면 심었단 말에 5리터를 내지 5리터 약초액이 5리터? 예. 네. 그러면 오일은? 오일도 5리터 네. 그럼 100배 정도 되네요. 네. 500리터에 약초액 5리터 오일 5리터 그렇게 네. 해가지고 뿌려주신단 말이죠. 네. 그러면 파밤나방하고 굴팔이 좀 잡히던가요? 잡히죠. 잡히고 네. 연타로 하고 이제 안 잡힐 때는 연타로 하고 안 잡힐 때는 연타로. 네. 그러면 몇 번이나 뿌려주시는 거예요? 뭐 주기적으로 뿌려주시나요? 아니면은 상황 봐서 좋습니다. 상황 봐서 뿌려주시는 거고 이제 내년 같은 데는 주기적으로 미생물만 많이 뿌려도 되겠더라고요. 그 작년 재작년에 제가 선생님 취재한 거 보니까 네. 그 오일 없이 유황만 뭐 500에 3리터 타가지고 밭에 뿌리신다고 들었어요. 아 그것은 관주를 했죠. 네. 흑색색 관주를 하셨는데 지금은 안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아 지금도 할라요. 겨울 이제 야 흑색 서금병이 겨울에 생기거든요. 추울 때 흑색 서금병? 응. 그렇기 때문에 그때 관주를 하나. 그때 관주하고. 근데 지금 토양에다 관주를 뭐 이렇게 자주 하면은 잘 안 크는 것 같다면서요? 그러죠. 성장이 없다는 게 비율을 아까 이야기했죠. 500배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미생물을 많이 줘야 돼. 토착. 미생물을 많이 주고 근데 유황을 너무 자주 하면은 생장이 좀 억제되는 것 같더라. 예, 예. 아 근데 이제 조금 병이 강할 때는 유황을 타서 주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하시고. 아 오늘 이거 뭐 삶으신 거예요? 돼지 감자. 돼지 감자가 지금 잎이랑 예, 같이 뿌리랑 다 같이 해가지고 예. 지금 이 가마솥에다 불 떼가지고 얼마나 삶으신 거예요? 4시간 정도.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삶아가지고 아직도 끓고 있는데 그럼 뜨거운 상태에서 끓이시나요? 식혀가지고? 예, 이제 식혀갖고 이제 이것을 유화제하고 해서 같이 쓰죠. 짜가지고 여기 짜는 기계가 있어요. 아버님 그 농약도 지금 물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버님은 지금 이게 빗물이 자연스럽게 내려오게 돼 있네요. 이 물로 쓰시는 거예요? 아이 저기 저수지 물도 쓰고 이게 저쪽에는 저수지 물 쓰고 여기 이 배추 밭은 네. 이 물로 쓰시고